감사합니다. 여러분, 우한 폐렴이 무섭습니까? 문재인이 무섭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뿐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무섭게 할 존재도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애국 시민들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네 가지 기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의 기둥으로 우리가 70년 살았더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도적질하려고 한 도적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도적이 와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지금 작정 중이고 이 대한민국을 주체사상으로 물들여가면서 하는 짓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한 폐렴을 이 나라에 들여옵니까? 26일날 우한, 중국의 우한시는 자국 시를 다 봉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에 중국인들이 6,430명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아야 됩니까? 두려워야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국인 관광객 청와대 견학 환영, 문체부 장관은 동대문 돌아다니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2만 명이 늘어나서 관광 수지가 개선됐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박탈하는 거 여러분 허용할 수 있습니까? 안 돼! 안 돼! 중국인 감염자는 대한민국 의료보험 여러분들이 낸 돈으로 치료비도 내주고 생활비까지 대주는데 여기 있던 한성모자 탈북자는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 있습니까? 하다하다 남이 버린 껌을 주셔서 자기 자녀에게 먹이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단물만 빨아먹도록 해야 되는데 중국 빨다가 지쳐서 이제는 중국 폐렴까지 빨아먹냐? 용납할 수 없어.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킬 거야. 우리가